오늘도 역시 천수만 비지고 태안 쪽에 있는 아기 왕새 둥지를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햇빛이 좋은 오후, 온도는 좀 높지만 사랑스러운 두 마리의 새끼들이 둥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더워서 그런지 온도는 약 27도였는데 아기들이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마리의 아기들이 얼마나 나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 점을 알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생각보다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 탓도 있겠고요. 또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지 않아서 나는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아기가 K26, 뒤에 있는 아기가 K25 이렇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덩치 차이가 많이 나죠. K26은 나는 것보다는 나는 연습하는 것보다는 장난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제 K25가 나는 연습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자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장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람이 왼쪽에서 불고 있는데 날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람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K26 얘는 바람을 지금 등지고 있죠. 그러면 절대로 나는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나는 연습보다는 장난치고 노는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K26은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K25는 둥지를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K26도 많이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나는 연습보다는 장난치고 노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26은 날개를 칠 때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몸통과 날개와 머리가 박자가 안 맞아서 제대로 힘을 받고 위로 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날개가 치면서 머리가 좀 더 고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더 힘을 받고 날 수가 있죠. 자, 지금도 보시면 K26과 K25가 날개 칠 때 머리 흔들리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이렇게 나는 것이 가능한지 그런 점을 조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금강성도 식후경이라고요. 이렇게 장난치고 나는 연습도 제대로 안 하다가 이제 어미가 와서 이제 먹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K25가 좀 더 덩치도 좋고 또 나는 것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또 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먹이를 먹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오고 있는 어미는
B21, 브라보 21로 보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락지가 경부에 안 있고 발목에 있습니다. 다른 어미는 E13, 에코 13인데 제가 경부 쪽에 있는 가락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미는 바로 B21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는 것도 상당히 빠르죠. 어미는 내려가서 바로 밑에 있는 논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거의 금방 다 먹었죠. 이때가 이제 거의 오후 5시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연습을 합니다. 잘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머리가 안 흔들리면 하늘로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2020년도에 태안의 송전탑에서 있었던 둥지입니다. 새끼 4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지금 바람을 타고 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안 흔들리고 있죠. 거의 한 20m 이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2023년 천수만 A지역에 있던 둥지 G38, 네, 이 막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직 멀었죠. 처음보다 며칠 후에 날개 치는데 확실히 머리가 흔들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둥지를 다 떠났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발로 박차고 올라서 날개를 칩니다. 그런데 발로 박차고 올라가서 날개를 치는 거하고 이제는 이제 거의 제대로 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계속 말씀드렸던 머리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화각을 벗어났습니다. 예. 이 정도로 G38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바람을 차고 잘 날 수 있는지 그런 장면을 아마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막내가 이 정도로 날고 며칠 후에 역시 둥지를 떠났습니다. 나는 거는 이렇게 날면 됩니다. 적당한 바람과 또 흔들리지 않고 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 친구들은 이제 식사를 하고 다시 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둥지에 있을 수만 없겠죠. 자, K25가 나는 연습합니다. 생각보다 머리가 잘 안 흔들리죠. 그래서 저도 500mm 렌즈로 보고 있다가 어우, 갑자기 화각을 벗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300mm 렌즈로 렌즈를 교환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연습보다는 둘이서 놀고 있는 장면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연습도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 K26은
예, 역시 나는 연습보다는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놀고 있습니다. 날개는 치는데 머리가 계속 흔들리죠? 그래 가지고는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나아졌죠? 네. 아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나르는 높이는 시원치는 않았죠.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타고 머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박자를 맞춰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서투른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죠. 자, 이제 K25가 나르는 연습을 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이죠. 자, 더욱 낮게 하고 조금 더 머리가 덜 흔들리면서 부드럽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날개 연습하기에는 바람이 조금 약했습니다. 날개 몇 번 치니까 날개가 밑으로 약간 처졌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좀 있으면 둥지를 떠나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밑으로 많이 쳐졌죠. 네. K26은 아직은 멀었고요. 둘이 서로 장난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장면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서로를 굉장히 위해주고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런 장면은 절대 싸우는 장면이 아니고 황새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저런 부리로 머리나 날개를 치면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 부리끼리 장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별로 심각한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둥지에 영원히 계속 있을 수도 없는데 자, 에, 좋습니다.
지금 좋았죠? 예. 이렇게 머리가 안 흔들리고 위아래로 안 흔들리고 고정돼서 나르면 훨씬 더 쉽게 나를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 또 본인이 경험, 또 바람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쉽게 날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배워서 결국은 잘 날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겠죠. 본능 때문에 이끌려서 날개짓은 하는데 결국은 날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 또 다른 새들, 또 부모의 날갯짓을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루하루 날개 근육을 키우고 바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겁니다. 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죠.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K25는 일주일 안에 둥지를 떠날 것 같고요. K26은 그거보다 며칠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가면 K25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도 K26은 둥지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그렇죠, 7일 후에 가보면 K25는 둥지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 정도면 많이 나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날개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나는 요령도 많이 느끼고 경험이 있는 그런 지금 아기새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고고 했다고 이제 피곤해서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누워서 잘 정도는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원래는 잠깐 잠깐 졸입니다. 열심히 나는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